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미니 PC에 대한 로망은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슴 한켠에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 작으면서 성능도 준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이거 뭐안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야, 이거 한번 리뷰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본 제품인데요. 에즈락 주피터 X300 120W 제품입니다. 에즈락 X300이란 이름은 데스크 미니라는 이름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데스크 미니보다는 주피터가 더 얇고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Let's get it. 우선 박스를 오픈하면요. 주피터 X300 본체가 보이고, 배사 전용 브라켓,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 그리고 케이블과 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DMI 2.0 케이블하고 120W 어댑터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택배를 받게 되면 택배 박스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베어본을 조립하기 위해선 준비물이 더 필요할 텐데요. 저는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DDR4 8GB 노트북 램두개 하고요. XGP 깻믹스, NVMe SSD를 준비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AMD의 라이젠 5 5600G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용량이나 브랜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저장장치 용량도 더 적은 것을 쓰고 싶다면 120GB, 저장을 더 많이 할 거라면 NVMe와 SATA 방식을 같이 써도 됩니다. 내부가 생각보다 구성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내부는 후면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케이스를 밀어내듯 분리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방식이었고요. 내부를 간단히 보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듈이 박혀 있고요. 그 주변으로 NVMe SSD와 SATA SSD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쿨러 아래쪽엔 램 소켓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꽂을 수가 있고, 쿨러 옆에 CPU를 놓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립도 생각보다는 간단한데요. SSD, 램, CPU 히트파이프, 요 순서로 조립을 저는 해줬고요. 기존의 NVMe 방식처럼 슬롯에 끼워주고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쿨러를 드러내면 램 소켓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준비한 램을 아래에 있는 소켓부터 하나씩 꽂아주면 됩니다. 힘을 세게 줄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눌러주면 됩니다. 그 옆에 CPU를 결합시켜준 후에 히트파이프 하단부에 스티커가 있거든요. 요거를 떼어주고 삐뚤어진 써멀패드도 제대로 붙여주고요. 그리고는 기존 쿨러 조립하듯이 나사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분리된 케이스를 다시 조립해주고 나사 두 개를 체결한 후에 안테나까지 두개 설치를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뭐그 다음은 윈도우도 설치를 하고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요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조립하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은 좋았거든요. 억지로 조립을 해야 하는 부분도 없었고요. 컴퓨터 조립을 몇번 해본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정말 작은 크기지만 램 슬롯도 두 개, 저장장치도 두 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 좋았고요. 작기 때문에 또는 일반적인 폼팩터는 아니니까 안 보이는 곳까지 대충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작은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 디자인까지만 훑어볼게요. 아주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저렴한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후면에 주로 사용이 되거나 좁은 공간에 놓는 제품이다 보니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이 높아야겠죠. 무엇보다 가격을 살펴봐도 고급형을 지향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과 마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트는 작은 크기지만 마음에 듭니다. 최대 모니터를 3개까지 사용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요즘 뭐 D서브나 DVI는 저는 있어도 안 쓰기 때문에 HDMI, DP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듀얼 모니터는 충분할 테고요. 크기에 비해 USB가 많은 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전면에 타입C도 두 개나 있죠. 또 이더넷 포트도 있기 때문에 유선 환경 구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USB 케이블 활용이 가능한 만큼 주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사용만 하면 되겠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5600G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꽂혀있는 5600G보다는 성능은 덜 나옵니다. 시드벤치 R23 기준으로 멀티코어의 성능은 500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3D 마크로 확인을 해봐도 일반적인 데스크탑에 꽂혀있는 5600G와 CPU, 내장 그래픽에서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메인보드 차이도 있을 테고요. 쿨러 차이가 가장 심하겠죠. 데스크탑은 200W까지 커버가 되는 쿨러였으니까요. 그리고 협소한 내부 공간,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주피터 X300에 있는 5600G의 성능이 조금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미니 PC에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가는 성능 저하가 요 수준이라면 저는 엄청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피로 따지면 20배도 더 차이가 날 텐데 성능은 5% 정도만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들은 굳이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잘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이, 라이젠 5 5600G라는 이름이 있는데.
게임은 오버워치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풀 HD상도 가장 낮은 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프레임이 90% 전후가 나와서 생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도 없었고요. 다만 이 옵션이 정말 낮은 최하위 옵션에서도 렌더링 스케일을 줄인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쾌적하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배틀그라운드 정도 되는 게임까지는 플레이가 힘들고 오버워치 옵션 타입하거나 롤, 메이플스토리, 던파, 피파, 스타크래프트 뭐 요정도 수준의 게임이라면 전혀 플레이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도비의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툴이죠.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썸네일을 만들어봤는데요. CPU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썸네일을 하나의 파일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묵직한 파일입니다. 불러오기 할 때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에도 제가 매일 쓰는 맥북 프로 2019년형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변형하고 추가, 삭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느껴진다고는 느끼진 못했고요. 다만 GPU로 돌아가게끔 설정을 하면은 끊김이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5600G가 CPU 성능으로 깔만한 게 없지만 내장 그래픽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게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나 GPU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에선 외장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라. 요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온도를 확인해보면 최고 온도 84도까지 올라갔고요. 평균이 70도 초반 정도 되거든요. 발열을 커버하기에는 히트싱크나 팬 모두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음은 제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요. 기본이 50dB, 조금 더 무거운 작업을 하면은 60dB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측정 dB까지만 얘기를 하고 소음 얘기는 마무리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빠르게 세팅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어본보다는 완본체를 가는 게 맞습니다.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고요. 집에 필요한 부품들도 몇 개가 있고요. 뭐 굴러다니는 노트북 램이 두 개가 있는데 굳이 완제품을 살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베어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의 기본 구성 중에서 메인보드, 케이스, 파워 서플라이, 쿨링 시스템까지는 세팅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작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 기준으로 24만 1천원 요 수준은 절대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인보드 AS가 3년, 케이스가 1년이라서 뭐 심각한 고장이 메인보드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기간 내에 무상 AS가 가능하죠.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구매를 했는데 어디 가서 상담도 할 수 없는 제품, 구매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제품, 요 AS 하나만으로도 기회비용은 엄청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 조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무언가를 막혔을 때 검색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주로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이나 거실로 확장이 필요하고 유연하게 설치가 가능한 미니 PC가 필요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구성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한 가지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바로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 생기는 팬 소음입니다. 노트북 쿨링 시스템과 구조가 같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작은 팬이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꽤나 크게 납니다. 50 초반에서 50 후반 데시벨이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귀에는 충분히 거슬릴 정도는 되거든요. 더군다나 라이젠 5 5600G를 사용하면서 소음을 듣는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서머를 말고 제가 다시 서머를 도포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정말 소음은 아주 약간 줄어든 느낌, 그리고 온도도 낮아지고 성능도 살짝 올라갔지만 이 기본적인 팬 소음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50도 중반에서 팬 RPM이 3000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에즈락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팬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더 떨어질 테고요. 아니면 다음 버전에서는 조금 더 좋은 쿨링 시스템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유저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정말 다 좋은데 발열 관리가 무척이나 아쉬웠던 에즈락 주피터 X300 120W 미니 PC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 이거 다 좋은데 발열, 이 발열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도 많이 나고요. 아 이거 미니 PC 쓰는데 발열과 소음이라 아 용납 안 되죠. 용납 안 됩니다.